아, 성춘이입니다. 성춘이. 아, 성춘이라고 하니까 정말 참 이상한데요. 아, 이상한 제 옆에 아, 한 분이 계시죠? 아,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정인호입니다. 아, 정인호 씨 없군요. 네. 아,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강에 또 갔다가. 왜요? 한강 왜 갔어요? 아, 또 이상한 생각 하는 거 아니죠? 아, 들어가려고 내가 간 건 아니고요. 어. 잠깐 그 바람을 쐬러 갔었는데 아. 너무 추운 나머지 바깥쪽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네. 돌아왔었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춥다는 거예요. 또 한강에 바람 쐬러 갔다고 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나 또 이제 월동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축하드립니다. 아, 크리스마스요? 예. 크리스마스에는 뭘 하고 계세요? 아, 일단은 제가 쉬어도 예. 아, 같이 놀 분이 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아, 게임하지 않을까요? 같이 놀 분이 있다는 거죠. 예. 아, 저는 그날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집에서 만나 그랬나요?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집에서 뭘 만나? 아니 파티할 수 있잖아요. 저부터 놓고. 아, 절대 아니고요. 아. 아, 제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10kg을 빼지 않으면은 안 만나겠다. 그 여성분이 아니면은 저, 형이? 제가요. 아, 그 여성분이 살쪘다고 뭐라 했어요? 아, 제가 그랬다고요. 아. 그만큼 남자는 어, 좀 강한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고? 절대 아니고요. 당분간 안 만나기 위해서? 예. 남자는 어. 뭐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라면은 뭔가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개척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오늘 나온 게스트분이 그런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한 수 위에요. 그럼 모르는 거죠? 만나서 직접 알아봐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만나봐야 됩니다. 예, 도대체 뭘 하고 계신 분이신지 저희도 직접 물어봐야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출동해 주세요. 나와 주세요. 싱글벙글.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전 화성 프로게이머 지금은 무소속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는 구성훈입니다. 아, 성준 쇼에 나오셨던 예. 분들은 대부분 성공하셨는데 아, 그래요? 이게 자꾸 위치가 바뀌는데 지금도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니까 네, 모르죠, 이제 앞으로 예.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죠? 그 비전이 어떤지 한번 안전 천천히 물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성준 쇼 첫 번째 게스트 손님 물에 빠져도 입만 뜰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준쇼를 능가한 성준쇼를 꿈꾸고 있는 저번 주에 종영될 뻔한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더 이상 섭외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시 재출연하게 된 한동 우즈 트랑 구성입니다. 성준쇼 당신이 하세요? 싫어요. 여기서 또 이렇게 모욕감을 지지 않아. 저희 팀은 전기의자 관련돼 있거든요. 현재 구성훈 선수는 그럼 뭐 어떻게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암호 방송에서 ISS 방송에서 지금은 스타원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유리엔젤님 별풍선 5개 감사드립니다. 어, 바로 저 딱 가로요. 가로 빌드 내가 또 이제 또 압박 빌드 설명해 드릴게요. 압박 빌드 아스런지고요. 아싸 끈 악션 한번. 시청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저 같은 게 많이 없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거의는 많을 때는 한 3,000명 있었고 3,000명이요? 거의 없을 때는 1,000명 정도? 1,000명 정도? 없어도 1,000명이요? 네, 없을 평균 거의 1,500명 정도. 야, 그 정도면은 아니 그러면은 이분이 성춘쇼 나올 게 아니라 예. 우리가 구성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케일이? 아, 서로 윈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성춘쇼 섭외 했으면 나중에 게스트로 제가 이제 제가 성훈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합시다. 아, 그렇게? 예. 어. 저희 출연료 비쌉니다. 아, 비쌉니다. 예? 풍선의 반은 저희 줘야 됩니다. 네, 아셨죠? 안 터지면 어떡해요? 예? 안 주면 사비로 주셔야죠. 성춘이 형이 뭐 이렇게 받는 건 잘해요. 아, 그래요? 가서 좀 별 좀 주세요. 이러면 좀 가서 이제 가보니까 예. 좀 많은 이상한 짓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좀. 어, 이상한 짓이 어떤 거죠? 이상한 짓이 좀 엽기적인? 차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 제가 개인 방송 한다. 저는 다 때려 부술 수 있어요. 네? 아예 형차를 네. 형차에 그 캠을 달아놔. 아. 실시간으로 카메라 달아놓고 한 번 질 때마다 형차를 유리천 하나씩 부수는 거야. 그게 스트리트 파이터 2에 나왔었던 제 차만큼은 그게 와야 제가 부를 거 아니에요. 아, 오늘 몇 개 이상 되면
차 정도가 올라면 예. 몇 싸긴 싼데 제가 차가. 아, 아무튼 그러면 제가 예. 구성훈 선수 집에 가서 문짝을 두들겨 부셔버리겠습니다. 그거 물어주면 되잖아. 아 근데 이게 방금 묻혀지면 너무 이게 폭력적으로 들으니까 네. 뭐 우스갯소리 없고요. 여하튼간에 지금 휴식기 동안에 네. 개인 방송을 하고 계시고 네. 추후에 스타트 프로게이머의 전향도 지금 고심 중이다 이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현재 원래는 군대도 생각했었는데 제가 교정 때문에 군대는 못 가고 있어요. 네. 교정이 내년 겨울 때까지 예정이라서 군대는 못 가고 있고 그때까지 이제 생각해 보다가 만약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스타트 프로게이머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되면 바로 군대도 갈 수 있고요. 그 사이에 확장팩도 나오고 할 텐데 네.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요? 네, 일단 해보고 만약에 제가 스타 원 할 때처럼 네. 열정이라는 걸 그런 게 있으면 하겠고 만약에 해봐서 이건 좀 아니다 생각되면 네. 그 무소속 프로게이머로 이제 전향이 된 게 본인이 너무 그 고액의 연봉을 제시한 거 아니에요? 원래 안 팔리면 아니 그건 말이 좀 그렇고 그, 네. 아니 천원샵 몰라요? 그러니까, 천원샵? 천원샵은 좀 그렇지. 아 이 사람아 그래도 천양마트는 아니죠. 그건 좀 그렇고 네. 공장가 예. 우리 회사 망했습니다. 공장부도 싸게 싸게 이제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높게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스타를 정말 좋아했으면 진짜 프로팀에 가면서 할 정도로 좋아 지금도 좋아했으면 했겠지만 싫어요? 지금 아 싫으면 사람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요 뭐 싫은 거 알지만 일단 반반이에요. 아 그러니까 고민 중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봉도 생각해야 되고 실력도 생각해야 되고 일단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뭐 여하튼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최근 근황은 좀 그랬네요. 아무튼 여하튼 간에 뭐 네. 인터넷 방송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생각 네. 또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여가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네. 옛날에 연습실에 있을 때보다 지금 확실히 뭔가 못했던 것들이나 네.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많이 또 시간도 쓰고 계실 것 같은데 한 달 동안은 이제 놀고 막 애들이랑 만나고 놀고 그러는데 네. 한 달 이후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어쩌다가 개인 방송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그냥 놀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였나요? 아니 누가 하길래 따라서 한 건가요? 개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전 화생 감독님이셨던 황성현 코치님도 너 이거 하면 잘하겠다 그래서 프로게이머 생활에서 할 때도 예. 프로게이머가 이제 예. 저희 팀이 이제 전 화생 해체하고 한동안은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막 방송 같은 걸 보면서 그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 방송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단 놀 수는 없잖아요 집에서. 예전엔 프로게이머 생활할 때는 돈은 벌었지만 지금 놀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 같은 경우는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알바를 이제 해보셔야 되겠네요. 저 알바 한 열몇 개는 해봤어야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알바를 이제 아프리카 방송 해보니까 할 필요 없겠더라고요. 대충 야, 수입이 아니, 나오는데? 나는 그래도 그 지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되게 크게 순수하게 봤어요. 예. 왜냐하면 팬들과의 소통. 왜냐하면 예. 은퇴하면 단절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팬들과의 소통 그리고 나의 근황을 방송에 얘기를 해주면서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팬 여러분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예.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어디까지나 굉장한 생계수단으로 지금 뭐 여하튼간에 그쪽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 네. 중요한 건 이제 팬 여러분들의 어떤 그 궁금증은 추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구성은 네. 이대로 끝나는 거냐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화두가 아닐까 생각되거든요. 스타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끝이죠. 스타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게이머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때 드래프트 날 이후로 네. 안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때는 네. 끝이고 이제 스타투로 네. 프로게이머가 이제 될 수 있겠죠. 스타투로 아마 팬분들이랑 방송에서 프로게이머로 만나는 이제 경기가 있으면 그게 아마 스타투가 될 거예요 아마. 미련이 없어요 지금. 아 미련이 없다고? 저는 좋을 때 이제 저는 어느 정도 괜찮을 때 어떻게 보면 은퇴죠 이게 지금 예. 말하고는 그다음에 괜찮을 때 은퇴한 것 같아요. 저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죠. 네? 나는 진짜로 지금 이제 스타 원 프로게이머 자격을 어떻게 보면 손을 놓으신 거잖아요 본인이. 네. 이거에 대해서 나는 요만큼의 미련도 없다. 조금의 미련도 없다. 있을 거예요. 자, 미련이 나는... 없다고 하셨어요. 없다. 저 스타원에 미련 없어요. 프로게이머 하기 싫다고요. 스타원 프로게이머 싫다고요 이제. 네, 스타원은 싫어요. 야 단호하신데요. 싫은 거 아니고. 예. 저는... 자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받던 연봉에 네. 더 준다. 더 줘. 두 배 주셔야죠. 두 배. 파격적이야 그냥. 아, 잘 안 해요. 잠 할게요. 어? 이재동만큼은 줘야죠. 이재동만큼 준다. 이재동만큼. 아, 안 해요 저. 이재동만큼이면 이건. 아니요. 아, 욕심이 진짜 얼마큼 있는 거야? 아, 욕심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안다고 하면 안 해요 저는. 오, 근데 그 프로는 예, 예. 프로도 한마디로 명예도 명예지만 돈도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잘하는 만큼 이게 또 연봉도 예. 받는 거고 한데 스타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연봉 구조가 네. 뭐 제대로 잡힌 곳이 없는 것도 같고 네. 그렇다고 이 스타크래프트 대기업에서 주던 연봉만큼 받기가 힘들 텐데 지금 거의 막 상금을 통해서 많이 벌잖아요. 네. 그럼 그 정도의 실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안 되겠죠.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아무리 프로게임 스타1이 잘, 스타1 프로게이머가 잘해서 스타2 잘한다고 하고 해도 지금 그만큼 제가 스타1 할 때 동안 스타2 예. 게이머들이 노력한 게 있잖아요. 예. 한순간에 따라잡힐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새로운 버전 또 확장팩이 나오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구성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연습의 시간 뭐 이런 거보다도 동기부여 같아요. 네, 저도 네, 지금도 동기부여. 이제 뭐 돈 얘기를 많이 줘도 안 간다고 하시는 거 그 말은 이제 그런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마음이 어느 정도 떠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열정에 관련된 그런 역시나 즐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생활이 즐거워야 또 결과도 나오는 거 억지로 해봐야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또 집에서 편하게 네. 또 이 개인 방송 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안주하게 될까 봐. 지금은 이 방송 쪽이 마음에 드는 거 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꾸준히 할 수 이거 정직으로 이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 막 4-5년 동안 그럴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만약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면 이제 나중에 다른 일 할 때도 힘들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이에요. 지금 마음 잘 추스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2 무대에서 다시 한번 또 구성훈 선수의 어떤 분위기도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 아 저희의 소망만큼 또 많은 팬 여러분들의 소망이 또 저희의 편지함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많은 얘기 나눠본 것 같으니까 네. 다음 코너 맞춰볼게요. 대신 이겨드립니다인데 네. 오 뭐 분위기 잘한다고 했잖아요. 예. 네. 오늘 뭐 전달된 사연 정도는 뭐 가볍게 네. 들어주시지 않을까. 시청률도 이거 기본 한 1,500명 정도는 더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성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개인 방송 톤으로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신청자랑 이게 상대자 말해야 되죠? 예, 네, 말해야 됩니다. 전화번호 말 안 하면 되죠? 예. 네. 네, 신청자 장근화님, 상대자 유연범님, 제가 다니는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매일 점심시간이나 동료들과 내기당구를 치는데요. 마침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며칠 전에 함께 당구판에 끼게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놀아본 듯한 인상이어서 당구도 못 칠 줄 알았습니다. 몇 정도 치냐고 물어보니까 80 놓고 친다. 80이 어느 정도예요? 80이면은 못 치는 거죠? 엄청 못 치는 거죠. 아, 그래요? 그 이제 당구장에서 자주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 아, 재미로 치시는 분이에요? 그냥 가끔 아. 가끔 이제 뭐 술 먹고 한 잔 한 번 치는 분 이 정도? 네. 80 놓고 친다더라고요. 전 당구 5년을 쳤고 200 놓고 칩니다. 속으로 아싸 하면서 당구도 가르쳐 줄 겸 치니까 따로 1대1을 붙었습니다. 와, 이분 좀 피사네. 네. 기회 주세요. 아, 네, 네. 오늘 당구장 비용은 고치겠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웬걸 10분도 안 돼서 8개를 다치더니 3쿠션 2개를 한 번에 성공시키는 겁니다. 선배한테 사기 당구 신입을 따졌더니 저 80 맞는데 이러네요. 사기꾼 기질이 있는 신입을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벌칙 성수인형 게스트 정수리 냄새. 어? 여기 냄새 나타나네요 여기. 정수리? 정수리 냄새 맡게 하기 싫죠? 자 큰일 났습니다. 아 반드시 잡아야 되는. 아, 저는 상관없는 거네요. 저는 별로 불리할, 저는 뭐 딱히 저도 뭐. 네. 예. 그래도 시청자분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기꾼을 때려잡아야 돼요, 원래. 사기꾼은 예. 진짜 때려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가요? 그러면 구성훈 선수가 뭐 조종, 아바타? 무엇이래요? 구성훈 선수가 어차피 조종 한번, 아바타 한번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일단 아바타 한번 할게요. 아바타? 네. 예. 조종사 누구 쓰실래요? 둘 중에. 자꾸 나만 찾아봐. 저기도 쳐다보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기분 내키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네, 성춘이 형으로 한번 할게요. 성춘이 형으로 그러면 임성춘 씨가 조정, 구성훈 씨가 아바타로 첫 번째 경기 갑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임성춘 씨가 조정을 해주시고 구성훈 선수가 플레이입니다. 오, 톤이네요, 톤. 랩이.
네, 웹툰이에요. 놀라 일이 없어 보이는데요. 뭐가 없어요? 아니, 깜짝 놀라시길래요. 무슨 일 있나요? 아니요, 툰 웹 제가 할 때는 파이썬이었거든요, 전에. 파이썬. 아, 저 여러 가지 웹 다 합니다. 툰투스를 골랐는데. 네. 아, 상대분 테란이라서 그냥 고른 건가요? 네, 솔직히 제가 토스를 잘해요, 제가. 아마 이제 옛날에 성춘이 형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옛날에 성춘이 형 정도요? 그 정도로 되나요, 요새 같은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절 때 치면 그 정도는 해요. 그러면 정상급이다라는 말씀이세요? 택백 일상급? 아, 그 정도였어요? 임성주 씨 예전에 그 급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 테란은 거의 다 이겼어요. 아, 꽤 높으셨네요. 제가 자 아마 준프로는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토스로 준프로 정도면은. 네. 그럼 이번 경기 무조건 이겼네요. 이겼죠. 조정만 제대로. 네. 되면 끝났지. 근데 저분이 당구 전부도 좀 속일 만큼의 그런 실력자라서. 아. 스타 팔... 실력도 어떻게 줄였을지 몰라요. 8년 느껴졌다. 일단은 이분은 조종사의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게이트는 타고 이제 나중에 설치합니다. 이제 빌드는 원드랑 타고 해요, 그냥. 아, 네. 아, 성추 형은 나와. 싫은데요? 누구 맘대로 원드라 도구를 합니까? 뭐 할까요, 이제? 저 리버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리버요? 리버요. 아, 리버. 자, 또 리버는 자, 또 한 리버 합니다. 자, 또 셔틀 컨트롤을. 예. 그러니까요. 일단 드래곤 찍고, 잠시만요. 그럼 리버 하나로 끝낼 수 있죠? 네? 리버 하나로. 리버요? 당연히 꺼낼 수 있죠, 리버로. 예, 아, 그 바로 지어지시고요. 아, 리버로 끝장을 보는. 네. 걸로 하기로 하죠?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셔틀 소금까지 가서. 아, 좋아요. 그래. 원래 셔틀 소금을 해줘야지 컨트롤이 쉽단 말이에요, 리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이분을 믿고 우림을 그렇게 해도 될까요? 뭐, 냄새는 형이 맡는 거니까. 상관없죠, 어차피. 알아서 할 것 같은데, 냄새가. 일단, 8년 짓고. 내가 보기에 구성훈 선수가 정수리가 향기롭진 않을 거예요. 바로 로보틱스 질까요? 아니면 사업하고 질까요? 아, 바로입니다. 아, 바로 집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그냥 알던 뭐하던 그냥 부셔버리세요, 컨트롤로. 대놓고 로보틱스. 바로 로보틱스입니다. 선 로보. 드란 찍어야죠. 선 로보. 선 로보. 드란 찍고요. 아, 이거 하세요. 선 로보입니다. 선 로보. 선 로보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어차피 지금 200이 뭐예요, 뭐. 아니, 그러면은, 그런 식이면은, 로보틱스 짓고 곧 50 모이잖아요. 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로보, 뿅. 일단 지었고요. 일단 서치 못하게 하죠, 서치 못하게. 이거 지면은 구성훈 선수 때문이에요. 그 약간의 그 차이로 이거 진 겁니다. 오, 팔로. 예, 팔로 막아주고요. 프로 한 번 더 찍어주시고. 역시나 그 개인 방송이 어떤 기운이 남아있네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찌르기 가면 안 됩니다. 예, LCCP 막아야 되니까. 예. 찌르기 가면 안 되고요. 아니, 모르니까요, 선 로보인지. 예, 일단 대각이에요. 이게, 생방송이 아니라서. 저기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저희가. 예. 말합니다. 예. 왔어. 아, 말 안 한다고 뭐라고 안 해요. 야, 서치를 못하게 해야 돼요, 서치를 못하게 해, 그래. 잡아! 이 겁먹는 녀석, 이거, 널로 와. 오! 오! 아니, 드라군이. 아니, 길 막는 건 좋은데? 드라군이 놀고 있네? 야, 이게 참. 일단, 지워주고, 이거. 바로 서포트 웨이. 오, 서포트인가, 이게? 아, 이름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 리버 안 써요, 저. 리버 써본 적이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럼 몇 년 만에 제가 쓰려서 쓰는 건가요? 네. 일단, 지워주고요. 일단, 아... 정찰 또 올 수도 있어, 정찰. 그럼 진로 추가 진로 두 마리 섞어서 가는 거 아니었나요? 왜 드라곤이 안 뽑았지? 지금 찍으려고 했어요, 지금. 팔면 찍고. 아니, 이거 찍고. 이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딱딱 맞아 떨어지면 딱 팔로 완성될 때 딱 리버 찍히고. 예. 이때 또 진로선요. 진로 이제 나와요. 두 마리 나와요, 충분히. 두 마리 나오고요. 팔로 하나 더 줘주고요. 자, 역시나 10분에 8개를 풀고 쿠션까지 치신 분답게 굉장히 이분도 나랑 체계적인 분이네요. 예, 옵저버 털이 안 들었나요? 아, 속어! 옵저버 따위를 뽑으면 안 되죠. 리버를 끝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속어. 아, 그래도 이 옵저버도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 조종사에 너무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임성추 씨? 옵저버 지어드려요.
지워드릴게요. 제가 지워야죠. 거기 왜 들어갔어요? 소금은 눌렀잖아요. 네, 소금 눌렀어요. 자, 일단 리버가 나오기 직전. 맞죠? 아하하하. 여러분, 이거 이분 속으셨네, 이분. 대충 예, 눈치를 채지 않을까 싶어요. 다크 아니면 리버. 아, 나왔죠, 리버. 리버가 나오면 이게 기가 막혀. 막으면서 바로 날아가도 되겠는데요? 쭉 빠지고 공격! 리버 내리고 머림부터! 자, 좋습니다. 컨트롤 리버 오케이! 다 잡아라! 다 잡아! 자, 빼주고요. 어. 따라갑니다! 자, 태워서! 갑시다! 아무도 안 태워가나요? 예, 네, 원래 리버는 원래 혼자... 소급은 얼마 남았나요? 거의 다 됐네요. 진롯을 태워갔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요, 이거는 상대가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리버 시간 벌려고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방어용으로 쓰는 거예요. 오, 이거 와도 그냥 막을 것 같은데 투딜로 태워가죠. 탱크 한 마리 잡고 가나요? 이게 미네랄 남아서 확장을 하긴 하는데 서스 지어주고요. 소금이 될 때가 됐는데? 옥점 한 마리 찍어주고요. 이거 한 마리 잡자 이거. 잡고요. 아, 이거 진로 두 개 데려갔으면 뭐 멀티고 뭐고 그냥 다 끝낼 것 같은데. 눌러주고요. 파일럿. 다 보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나왔던 병력 거의 다 잡혔는데. 타이밍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터렛도 완성이 안 됐고요. 뭐 리버 잡히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구성훈 선수인데 이거 안 쓰고 태웠어요. 체력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아, 뭘 아무것도 못 하네요. 이거 한번 써주고 태웁니다. 뭐야? 아, 뛸 줄 몰라. 아니 뭐 말면 번지르라고 뭐 없어요. 아, 소급 됐어요. 소급을 기다린 거예요. 트리버로. 아니 진작에 태워 가라니까 진짜. 뭐야, 다시 오나요? 트리버로. 아, 트리버 기다리는 거예요. 트리버. 아, 기지로 빨리 회군하기 위해서. 아, 이거 투딜러 태워 갔어야 되는데. 아, 해요. 게이트 지어주고요. 자, 짠짠. 지금 이제부터요. 이제부터. 지금 이거. 가면 막을 거 뭐 수비 할 만한 거 다 해놓을 것 같은데. 리버 컨에는 이제부터 시작한 거죠. 이제부터. 아, 근데 테란 분 잘하시네요. 아, 보통 분이 아니실 것 같은데. 자, 리버가 태워 가기는커녕 일단 수비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희들 와. 드라군 내려가야죠. 아, 앞에 아, 마인. 앞에 마인이 깔려 있어요. 앞에 마인이. 아, 진작에 옥주머털이 있는데. 아, 이럴 때 여러분 이럴 때. 자, 글쎄요, 이거 질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자, 이게 통해야 돼, 이게. 자, 견제가. 없죠. 탱크가 있다. 거. 자, 체력 높은 거부터. 얼마! 마인에 내렸어! 아, 진짜! 저기, 마인 피하는 컨트롤 못 하시네. 뭐야? 아니, 마인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인 위치 정확히 내려. 아, 그러게요. 와, 진짜 구성도 잘한다. 아니, 진짜 마인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거기 위에 내리네. 야, 예지력 엄청납니다. 아, 방송 이렇게 하시는구나. 재밌게 하네요. 네, 방송은 재미가 위주죠. 네. 재미가. 저 지금 포기해도 되나요? 희생을 해도 돼요. 희생.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 이럴 때 리버 한번 또 찍어줍니다. 이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리버 이제. 저기요, 전 이미 하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까 아니요. 그 투질러 태웠으면은. 아, 지금은 역전할 수 있어요, 역전. 같은데. 역전할 수 있어요. 왜? 끝날 때. 그러니까 역전 못 하겠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맨날 말하는 건데, 방송 때. 자, 짓고, 지어주시고. 자, 뭐, 아무튼 뭐, 기대는 해봅니다. 그게 끝날지, 아, 끝날 것 같을 때. 뭐, 뭐라고 하셨죠? 방금 기억이 안 나네. 타이밍 오시네.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끝날 네,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보통 거의 졌을 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졌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은 지거든요. 네, 보통은 지죠. 일단 근데 저는 토스가 수준급이라서 리버만 다 지어줍니다. 수준급의 컨트롤이 아닌데요. 아니요, 원래 한 말 저 핸디캡으로 주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뭘로 주는 게 아니라 핸디캡으로. 언니 어떻게 딱 리버 딱 내릴 때 딱 지는 봐봐요. 지금은 불리한 게 아니에요 절대. 아, 이거 옥토버든 뭐 주나요? 새로운 빌드 한번 해봐요. 새로운 빌드 우리 뭐야 빌드. 트로버. 저기요, 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 게. 트로버. 트로버 모르시죠? 트로버 이거. 예전에. 아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쓰는 예. 거 아니에요. 아, 남들이 괜히 안 했겠어요? 아니 방송 때 나왔던 경우 나왔던 빌드예요 이게. 그것도 팽팽할 때 나는 거죠. 아, 지금 팽팽하죠 지금. 아니 지금 다 말아놓고. 옥토버도 다 터지고. 뭐. 옥토버를 다 줘 그냥. 옥토버 몇 개 줬어요?
먹자 봐요, 두 마리요. 이리버도 두 마리 주고. 지금 남는 돈으로 아홉 시를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아 이게 아홉 시도 예측할 것 같은데요. 아니 리버 둘을 뽑았어. 막았죠 이렇게 당연히. 저 옵저버 옵저버. 옵저버 필요 없어요. 마인 없어요. 저는 마인이 어딘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그래서 일부러 마인 있는 곳에서만 내린 거예요. 그러게, 정확하게 마인 위치 내린 거고. 아니 이거 알면 피해야지. 하나만 더 짓고. 아 이건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뭐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벌써 확장을 해? 아 그래 이렇게. 아 이거 또 터지나요 이거? 어 와 뒤로 맞았어요. 안 터졌고. 아니 컨트롤이 꽤 돼요 저분이. 네 잘하시네요 리본을 상대로. 자 골렷 셔틀. 어 얘 왜 셔틀 여기 있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다시 뺍니다. 와 그 완전 체력이 다 깎였네 또. 아 멀티를 또 눈 뜨고 내주네요. 원래 지금 이 전략 자체가 저렇게 많은 곳에 신경 써주게 해야 돼요. 저 그냥 나가서 저 3시에 승부 걸죠. 3시 주면 죽어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잠깐요. 셔틀 4, 4셔틀 진짜 트로보 갔네. 네. 뭐야 누가 갔어. 이 빌드 아 진짜 이 저를 믿어보세요. 이 빌드 진짜 좋아요. 리브 한 마리 찍고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느끼실 거예요. 이제 아 진짜 이 빌드가 프로리그에서 나온 빌드인데 이게 진짜 느끼실 거예요. 네 제가 얼핏 봤는데요. 봤다. 드래곤보다 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봐도 상관없어요. 이거 봐도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야 좀 많은데요. 자 4셔틀 갑니다 이제. 자 지상에서 와 탱크 숫자 봐봐. 문 탱크가 벌써 저렇게 쌓였어. 풀투스 게이트 3개인데 네, 본진. 무조건 끝내야겠는데요? 제 3시? 3시 수비, 뭐, 터렛도 없나요? 3시 가면 안 되고요. 이럴 때 본진을 가야죠. 아, 뭔 본진이에요? 본진 갔다 후회할 텐데. 본진, 아무것도 없잖아. 3시는 변경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아니, 가든. 아이고, 마인. 아이고, 마인. 자, 저 태워 오던가요? 이거. 아니 근데 뭐 피해를 주긴 하는데 이거 뭐 병력을 살려야지 이거. 아니 살아가던가 이게 더 태워오던가. 이게 이것만 잡으면 돼 이것만. 아니 아무리 부숴도 0-0씩 끝낼 것 같은데. 아무리만 부수고 빼면 된다. 아무리만 부수고 이때 3시에 병력이 없을까? 있죠 3시에 봐요 한번 봐요 보지도 않고. 있잖아 병력이 있어요. 탱크 3대 프로게이머예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잠깐만 일단 정충형 말한 정치책도 끝날 때까지 한 번은 안 된대요. 아유 와 이상한데. 사실 조종사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러면. 그래요. 아 이게 근데 그 지금 뭐 타격도 아니고 질러 와 진짜 많다. 이거 어떻게 막어. 이거 지겠는데요 그냥. 근데 왜 저거밖에 안 나왔죠? 빵 생각보다 꽤 많네. 오 리버 또 나왔죠 얘네들. 아니 그걸 저 정도 생각 못했나요? 난 더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으아 진짜 많아요. 아, 여러분, 야, 이거는 뭐 무조건 수비해야 되는데. 자 리버가 뭐 어디에 떨어지던 간에 제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박 한번 나지 않는 이상. 아 바로도 안 돼 있고 아직. 갑시다. 초미 자, 신인모드에서 리버가 공격이, 오, 좋아! 좋아! 좋긴 뭐가 좋아! 리버 다 터졌어요. 리버가 한 게 뭐야? 아니, 질럿이 먼저 오고 맞아주던가! 오, 좋아! 이거 리버 제대로. 아, 막았잖아요. 제대로야. 아, 그래요. 와! 이거예요, 이거. 태우면 돼, 태우면 돼. 앞뒤로 태우고, 그렇지. 제가 노린 게 이거예요. 막힌 잘 막았네. 좀 비효율적으로 싸웠는데. 리버 몇 개 남았나요? 리버 한 개요. 리버 하나 남았나요? 예. 네. 한 개 또 이제 태우고 견제 갑니다, 견제. 우리는 견제 플레이예요, 견제 플레이. 자, 옵저버 좀 쫙쫙 깔아 놓으시고요. 생산해주고요. 게이트 더 늘려야지, 게이트. 옵저버. 입구 쪽. 여기 추가 타 오는 아까 3시 탱크 다 뺐나요? 탱크 다 뺐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3시 한번 봐봐요, 3시. 뺐네. 뺐네요. 오, 역시. 자 살살 내려주시고. 뺐는데 왜 마인 옆에 내리냐고 리버를 자꾸.
아니 마인 진짜 잘 찾는다. 네, 마인 찾는 귀신이에요. 자, 서플 부수고 올라갑니다만 병력이 막으러 왔고. 아, 쟤. 오? 어, 언덕이 좋아. 어, 저 빼면서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SCV만이라도. 어, 잠깐만, 빼줍니다, 여기서. 적당한 타이밍에. 슝슝슝. 6시도 가져가자고요, 돈도 많은데. 지금 유리한 거예요, 이게. 아까 한번 진짜 이상하게 잘 싸웠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리버 점사 했으면은 진짜 그냥 졌을 것 같은데. 저 펼쳐주고요. 근데 리버도 아까 거의 뭐 대신 맞아주려는 시각이 없어가지고 리버들도 거의 잡히고 시작을 했는데. 아, 뭐 돈이 없니? 돈 많습니다 아직. 자, 툴 5에서 리버 계속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리버 계속 뽑아야죠. 리버. 셔틀. 셔틀. 한 번 또 확인해주고. 없잖아요, 병력이 또. 예, 여기 정면으로 가죠, 그럼 우리. 저분이 모아놨던 탱크를 다 소진해가지고. 또 내려주시고. 아, 눈치 빠르세요. 아이고. 좋아, 리버 내리고. 좋다, 좋다. 야, 리버 태워서 탱크 머리 위에. 그래요, 이렇게. 태워주고. 자, 질럿도 태우고. 아, 태워주고. 찌네. 그래요, 찍을. 생산. 야, 이거 너무 유리해졌는데요? 이게 이렇게 될 게 아니었는데. 예, 프로는 달라요, 프로는. 다시 리버 내려주시고. 셋이 거의 다 밀었어요. 펴주고요. 아, 탱크 그... 커맨드만 부셔주세요. 이 빌드가 분들 나오네. 이 빌드가 엄청 좋은 빌드예요. 보세요, 탱크 내기는 잡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빌드 김태균 선수한테 추천 좀 해주지 그랬었어요 예전에. 아, 김태균 선수 말고 딴 선수 왔어도. 이거 본진 밀어도 탱크? 되겠는데요? 또 이거 때리기 전에 태워주시고 이렇게. 이제 나온 추가 병력으로 정면으로 가볼까요? 탱크 얼마 없겠는데요? 멀티 일단 멀티 먼저 먹어주고요. 업적어. 이야, 많이 나와있죠? 추가타. 자, 고! 끝내러 갑니다. 자, 발업 질러서 안 하나요? 아니, 발업 됐어요, 이미. 발업 됐나요? 네. 자, 렛츠고! 저 태워. 이걸로 끝내죠, 그냥. 렛츠고! 마인이 좀 많네요. 탱크가 없으니까. 뭐 마인 위치야. 뭐 안 보고도 아시니까 구성선수. 네. 마무리 공격이 될 수 있을까요? 야, 많다. 자, 드래곤이 들어가고 중요한 건 셔틀 안에 타 있는 리버와 질럿인데요. 내려서.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야 밑에도. 내리고. 오케이, 오케이. 세우면서 이제 끝내기. 자, 마무리 공격. 야, 실패. 봐봐요. 자, 구성훈 선수의 개인 방송이 왜 흥하는지를 알 수 있었던 첫 번째 경기였네. 뭔가 되게 불리하고 이걸 어떻게 했나 싶었는데 기적적으로 어떻게 한방 러쉬를 막아내고. 보낸 사연 보내신 분을 위해서 초반에 초보인 척 했다가 나중에 제대로 그날 그런 시나리오 제가 다 짜서 한 거예요 지금. 마치 50인 네. 것처럼 보여주고 나서 500짜리 실력을 보여줬다. 네, 그랬던 거죠. 저는 못 믿겠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상 포기했어야 돼요. No. 그렇지 않아요? 아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아유, 그래도 저는 프로게이머인데 네. 여기 화성에서 아주 잘했었던 분이신데 아주 압도적인 모습으로 이길 줄 알았거든요. 좀 약간 좀 불쌍하게 이겼다고 해야 될까요? 불쌍하게 이겼다니요.
나랑 컨셉이 어때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로 사기당초처럼 네. 실력을 숨겼대요 본인이. 네. 뭐 아무튼 그렇죠. 말씀은 참 잘하십니다. 자, 뭐 여하튼 저희가 어려웠던 경기 네. 첫 번째 경기를 잡아냈고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아, 신청자는 최명호 씨고 상대자가 이경원 씨입니다. 먼 옛날 일입니다. 한 번은 제가 PC가 사망하려고 하기 직전에 PC 메인보드가 상품으로 걸린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꽤 큰 규모의 대회였습니다. 메인보드는 제 인생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승을 향한 제 욕망은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리고 결승전 외나무다리에서 저 사람을 만났고 전 2대1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경기가 각각 1시간이 넘어가는 초초초 장기전 끝에요. 사람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말려 죽이는 맛이 있더라고요. 8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에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 최초의 로망이었던 임성춘님 손으로요. 아, 벌칙입니다. 제 우상이었던 임성춘님이 노화가 안타깝습니다. 몸도 허해 보이시는데 농도 10배짜리 임삼차 한잔 드시고 원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시고 그 잇몸 웃음까지 해달래요? 전 구조적으로 잇몸이 안 보입니다, 잘. 저도 안 보이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팬인가 봐요. 임성춘 씨의 노화를 직접적으로 걱정해서 몸보신에 관련된 인삼차를 주문해 주셨고 중요한 거는 약간 좀 소심합니다. 8년 된 지난 일을 아직까지 가슴에 품고 계세요. 어떻게 연락이 됐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예. 그 후로 뭐 친하게 지냈을 수도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있죠. 그래서 우상이었던 임성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길 바라셨는데 방금 저 했는데. 그러니까요. 바꿔야죠, 뭐 이렇게. 네. 조종사 자, 네. 입장 바꿔서 아바타 조종사가 바뀐 상태로 최명호 씨의 어떤 소원을 한번 들어드리러 두 번째 경기 시작하죠. 예. 네, 두 번째 경기 갑니다. 갈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시작을 해봅니다. 아, 경기가 너무 하고 싶었지만 사연의 어떤 우상이었던 임성춘 씨의 어떤 그 움직임을 원했는데 육군에 세 마리도 같이 다니네요. 마우스가 너무 빨라요. 마우스가 빨라요. 아, 뭐 이렇게 빠르게 해요. 자, 조종사님. 예. 네. 조종해주세요. 네, 초반에 제가 느낀 건데 초반에 할 게 없어요. 초반에 그 애군 좀 나눠주시고 파일런 짓고 게이트 짓고 가스 짓고 사이버 짓고 로보틱스 올리고 그다음에 리버 뽑고 러시아고 그러면 돼요. 자, 거기까지 다 말해주세요. 왜 또 리버예요 갑자기? 우리도 전판처럼 리버로 갑시다. 리버로. 방금 제가 아니 그래도 좀 보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다른 재미를 그럼 우리 다크로 가요. 다크드라 좋다. 다크 갑시다. 다크로 갑시다 우리. 아니 리버는 실패해도 복구라도 하는데 다크드랍은 아 복구라 리버도 실패하면 복구가 안 돼요. 그런 거 같아요. 조종사 차이에요. 조종사 차이. 조종사 차이. 다크 두 마리 걸어서 뛰고 3게트 발 엎질러 올인 어때요? 그럼 뭐 다크는 예. 정말 막히면 끝나는데 다크드랍은 그런 걸로 일단 드라는 한 마리만 찍죠. 드라는 서치 보독에 한 마리만 찍고 그 다음에 투다크 찍고 그 다음에 가스 다 빼고 이제 4게이트 올린 다음에 발업질러 야 멋있다. 아 왜 저는 우리를 자꾸 시켜요. 약간 자기 맘대로 잘하더니. 아 자기 맘대로라뇨. 이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재미로 한 거죠 저는. 근데 이거 게이트 위치가 왜 이래요? 저기요 저 입구가 아래쪽인 줄 알았어요. 방금 잘못됐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 이게 일부러 SCV가 들어왔다 그냥 안 보고 나갈 수도 있겠는데요. SCV가 들어오면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닙니다. 아 지금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아직 일단 빨리 올려주세요. 사이버 에틱스 건가? 제가 또 서킷을 또 오랜만에 해봐가지고요. 맵은 아시죠? 아 맵이 알죠. 네, 다행이네요. 맵을 알면 맵만 알면 됐어요. 일단 서치로 아 진짜 이거 자, 오. 야, 심시트까지 했어요. 일단 보통 분이 아닐 거예요. 사이버 해봅시다. 사이버. 아니 이분은요, 그 동네에서 열리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회에서 1등 하신 분이에요. 이미 우승하신 분입니다. 네, 1등 하신 분이에요. 아 보통 사람 아닌데. 아니요, 일단 저분 세로로 서치였어요. 세로로 서치였으니까 충분히 일단 가스 짓는지 안 짓는지 봅시다. 가스 지으면 정석이겠죠. 가스 안 지었네요. 아, 배럭도 보이는데. 이러면 그냥 드라운 마리 찍고 바로 다크 갑시다. 바로 다크합니다. 바로 다크. 자, 드라군 한 마리 찍고 바로 다크를 가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분은 굉장히 부유하게
건강하게 일단 시작을 합니다. 더블이에요. 네, 프로브는 이제 빼야죠. 프로브는 이제 빼야죠. 무슨 짓을 할지 봐야 돼요 저는. 아, 믿을 아무도 안 믿어요 저는. 가스를 짓는지 뭘 하는지. 자, 아까처럼 드럼을 찍고 그다음에 아웃을 올립니다. 아웃 바로 올린다는 거죠. 네, 바로 아웃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꾼만 찍으세요. 일꾼만. 자, 아무것도 행사 안 하고 일꾼만 누르면서 저희들의 목적인 다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분은 테크능력 느려요. 일단 더블이기 때문에. 네, 더블에다가 원서치를 당해가지고 벙커를 먼저 지었어요. 원래 저런 경우에 투스전에서 배럭 더블 할 경우에 벙커를 먼저 지으면 가스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그렇죠, 체크가 그렇죠. 느리다는 소리니까 다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원드라! 네, 원드라만 찍습니다. 원드라만. 어, 일꾼! 말이 났다 이거. 원드라만요? 제대로 막아야죠, 있고. 예. 자, 가스가 느리니까 당연히 팩토리도 느리고 마인업도 느려지고 막으려면 터렛으로 막아야 되는데. 네, 아카이브 짓고 바로 게이트 지어야 됩니다. 아카이브 짓고 바로 게이트. 몽 드랍 아니었어요, 원래? 바로 게이트. 네? 원래 다크 드랍 아니었어요? 아, 다크예요. 몽 다크 드랍. 다크 일단 어차피 전략은 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원래. 아, 우락가락 한다는 거죠? 하면서 결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센스적으로 바꿔주는 다른 건 거예요. 없어요? 그냥 원드랍은 유지해요? 네, 원드랍 갑니다. 무조건 원드랍이에요. 드라 더 뽑으면 사치입니다. 어차피 발업 찔러서 뽑기 때문에 드라 더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다크 뽑자마자 바로 발업 찔러지라는 거죠? 가스 빼고? 네, 일단 가스는 350만 캐면 돼요. 가스는 350만. 자, 일단 원드라 이후에 어떠한 공격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다크나 리버에 대한 대비를 할 거예요, 분명히. 네, 일단 계속 입구를 막아줍니다. 입구를 막아주고요. 일단 가스 빼세요. 자, 지금 가스 한 마리씩 빼세요. 가스 한 마리씩. 가스 두 마리 빼세요. 한 마리만 계세요. 한 마리로. 자, 역시나 대응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크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눌렀나요, 다크? 어? 네, 다크 눌렀네요. 또 게이트 두 개 더 늘립니다. 게이트 두 개 더. 자, 그리고 이제 가스 빼야죠. 가스 뺐고요. 게이트 두 개 더 늘리고 파일럿 하나 더 눌러줍니다. 게이트 두 개 더 짓고요. 파일럿. 뭐 이 가스 한 마리라도 먹으면 안 되나요? 약간 한 마리 캐세요. 그럼 제가 인심 쓰고 한 마리 캐게 해드릴게요. 한 마리 캐세요.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뭐 일꾼도 뭐를 뽑아요? 올인인데. 예, 지금부터 일꾼 찍으면 안 돼요. 지금부터 일꾼 찍으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파일럿 질러만 찍으면 돼요. 파일럿 질러. 자, 일단은 다크로 재미를 봐야 되는 저희들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인데요. 질러 한 마리 더 찍어주세요. 질러 한 마리 더 찍어주시고 그다음에 파일러 하나 더 넣어주세요. 파일러 하나. 자, 뭐 때문인지 인삼차는 이미 스튜디오 마당에 지금 등장했고요. 일단 이거에 와, 뜨거워. 이거 다려왔나 봐. 인삼차 연기나. 제 생각엔 이거에 끝날 것 같아. 그냥 이거에 끝날 것 같아요. 자, 이분 모르시나요? 일꾼을 봤을 것 같은데 지나가는 거. 어허! 끝났죠? 이게 뭔가요? 이게 임성춘이야! 이게 뭘 이제 와도 이게 임성춘이야? 터렛 깨고요. 터렛 깨고 바로 벙커 깹니다. 그렇죠. 벙커 깨고요. 질러 꾸준히 생각. 자, 선지지 쳐도 되나요? 터렛 까야죠, 터렛. 그래요. 그리고 질러 계속 꾸준히 찍어주고요. 질러 발업 되면 그때 한번 가주세요. 부족해서 짓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끝났어요, 필드 자체가. 아, 본진 일꾼, 앞마당, 일꾼 터렛. 뒤에 뭐 터렛 하나 있습니다만 막을 유닛이 없죠, 왜냐? 출동하라! 제가 이거 이 전략 노는 거예요, 이 전략. 어, 터렛 찍었네, 구독에? 아, 필요 없어요, 터렛. 마린만 잡으세요, 마린만. 오, 더 커너! 마린 잡아야지, 마린. 오. 아, 안 보이는 시야, 야. 임용춘이라니까요. 계속 일단 끝났죠? 안가! 안가 나왔습니다, 안가 나왔고요. 자, 봉진의 일꾼 다 잡히고 발업 질러 4게이트 쏟아져 나오는 물량 이거 치지 나오는데. 야! 자, 임성춘 씨, 이번 경기 승리한 데서 본인의 능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다크를 뽑지 않은데 동의를 했다는 게. 동의를 했다. 아, 동의를 했다라는 거. 이게 보통 사람이었으면은 예. 안 했죠. 근데 만약에 임성춘 씨 의견대로 다크 드랍으로 이어져서 시간이 뭔가 지연이 돼서 터렛 공사가 끝났다라면. 근데 저는 그걸 버렸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아니다 싶을 때 바로 버렸다는 동의를 했다. 이게 조종사 차이죠, 이게. 갑자기 또 이 사람도 못 조종사, 조종사 차이로 이제 게임이 깔끔해질 수도 있고. 그럼 구성 선수가 보기에는 이번 승리의 그 원동력은 자신의 능력이 몇 퍼센트가 들어갔다고 봅니까? 거의 다 한 거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9할? 네, 9할 정도. 9할, 임성춘 씨 1할. 네, 임성춘 선수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할 뿐이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 거의 시간 알바 수준이었다? 네, 그래요. 아니, 그렇게 잘하셨으면 이거 한 잔 드세요. 자, 물레동 인삼이죠? 여기 인삼 파나? 뭐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이거는 근데
임성추 씨의 노화 방지를 그래요. 안타까워하는 팬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인삼차기 때문에 어떻게 팬이 준 거 이거는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좀 쓰더라도 이거 추초 불명 이거 수정관지 뭔지 이걸 어떻게 알아? 설마 수정관 남았겠나요? 예, 이렇게 살다 죽을게요. 더 젊어지면은 예. 이 많은 분들이 또 위험합니다. 그게 무슨 또 막말입니까? 또 뭐가 위험해요? 저 위험하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먹을 순 없잖아요. 누구예요? 제가 먹을 순 없어요. 팬분이 허해 보이시잖아요. 아니 제가 봐도 보면. 형이 불쌍해 보이는데. 예, 전 불쌍해 보이는 거고 예. 몸이 좀 예전보다 지금 살이 많이 빠지신 게 아니야. 원래 0.1 톤이 유지가 돼야 정인호인 거예요. 무슨 소리야? 뭐 여하튼 저희는 이거 모르겠고. 시켜서 임성춘을 제가 책임지고 다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마음에 담겼으니까. 예. 자 오늘 뭐 토크도 뭐 잘 끝났고 구성훈 선수가 최근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잘 들어봤고 경기도 깔끔하게 2연승했고 네. 역시 성춘 씨에 되게 적합한 인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구성훈 씨가 증명해 보였네요. 자 이제 팬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마지막에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일단 제가 프로게이머 스타원 프로게이머를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뭐 아직 프로게이머 생활은 끝난 게 아니니까 만약에 다음에 더 또 보시면 이제 저도 아마 프로게이머 2 이제 종목은 다르겠지만 스타크래프트 2로 활동하고 있겠죠? 프로게이머 다시 그때도 스타원과 같이 많은 팬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또 많은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또 이 성춘 쇼의 시청률도 시청률이지만, 구성훈 선수의 그 방송도, 예? 구성훈 선수의 방송도 네. 시청률이 좀 잘 나오고,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게스트, 좀 번창하면 게스트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가. 근데 저희 비쌉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전화 줘서 그거는 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예. 아 저도 좀 한가해질 수 있으니까 한가해지면은 제가 그냥 출발할 겁니다. 2월달 이후로 예. 네. 굳이 안 부르셔도 돼요. 제가 갈 거니까 예. 그때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즐거웠습니다. 어쨌든 뭐 보통 때와는 다른 송춘쇼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슬슬 돌아가도록 하죠. 바쁘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예. 슬슬 가세요. 가면 돼요? 아니 인사하고 바로 가면 안 되고요. 네. 오늘 특별한 게스트 구성훈 선수였고요. 정인호 임성춘과 함께 했었던 성춘쇼 78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넌 한 번도 그래 안 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꽃송이